잠깐. 내가 방 팔게. 토크력 떨어지면 오지 마세요. 8명 방. 일단 여자 한 4명, 남자 4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저 TV 강대. 기간티아 강대. 어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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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발랐네. 싹다 강대. 아니 왜 이게 아니 토크한테 왜 도전가? 안녕하세요. 도전! 코트! 코트형! 아 시끄러워. 진정해 얘들아, 왜 이렇게 화났어? 나왜 발기 들어가냐 얘들아. 재미없어. 왜 자꾸 하는 진짜 거예요? 병신 쓰레기 새끼들 다 코트형 따라왔네 진짜 그동안. 사람이다. 팬이에요. 쓰레기들이 많네 밤에. 토크온 진짜 한 3개월 만에 깔아본다. 코트형 진짜 팬이에요. 사람이다. 다 꺼져 미친 새끼들아. 왜 건데 씨발 새끼야. 아니 도움 안될 거면 오지 마. 아 진짜로. 아니 나 이렇게 많이 토크온 켜놓고 나 하는 시간에 나랑 대화 섞으려고 바라가는지 몰랐네. 그냥 말 한마디 섞어보려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자가 한 명도 안 오네. 아, 혹시 여미새세요? 예. 아, 여기 토크온에는 역시 꽃돌에는 벌레가 많이 꼬인다고? 꺼져. 아, 뭐, 많이 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널린 게 여자 아니겠습니까? 예. 뭐가 급하다고? 혜은이 왔네. 여자일 것 같아요? 100% 혜은이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예요. 분홍빈도 왔네. 다 거기서 거기네. 아니, 뭐. 너 인생이라님 네네네. 그 저기 약간 목소리 들어보니까 성지합 청단할 때그 정치인 네. 아저씨 목소리 따라하는 새끼 맞지 너? 정치인이요? 에이 뭐 저희 딸이 뭐 이렇게 했던 그거 아닌가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 디스코드는 안 했고요. 아 아닌가? 뭔가 네. 딱 그거 같지 않아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뭐 맞아 조국 이분들은 뭐 연결 중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방해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뭐 뭔가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네. 탈북도우미 이 새끼 때문인 것 같은데? 탈북 왜저 도우미님은 때문에? 아 아무 왜저 때문에? 과장님 근거 있어요? 탯줄 왜저 끈다니. 때문에? 탯줄 누구지? 아, 일단 그 방장님 제가 했던 분은 탈북님도 했었고 파쿤님도 했었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같이 방을 했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저 사람들 지금 여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 못 들어오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승민님 아니면은 저기 승민님 같은데? 승민님, 네. 승민님 같아요. 옥빈님도 못 보긴 했는데. 탈북 도우미 인생이란. 아 이제 왜 연결됐네.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겠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아니야? 마이크 좀 아, 목소리 밀어주세요. 조금만 목소리 좀 좋잖아. 씨바 조금 승민님 좀좀다 조심. 쳐요. 욕하면 강퇴입니다. 어이구. 예, 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더러우면 강퇴예요. 아, 씨발 웃기네. 맨 위에서부터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김승민이 강퇴하겠습니다. 아빠의 음악들이 아니잖아요. 백두 여신님,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찐따 강퇴예요. 진중권님, 강사님. 아, 안녕하세요. 왜 예. 자적자 하세요? 자적자가 아니고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뭔가 좀 대화하기 싫은 상태가 제 느낌적으로 이제 사람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자격자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 일단 여자분들은 아니, 방에 다 여자분들밖에 없네요. 남자가 네. 즐기하는데 뭔 소리 하세요? 아니 분옥빈님 여자고 유나님 여자고 혜연님 여자잖아요. 나머지 남자잖아요. 진중건님. 네네. 방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문자 와가지고. 아 지금 핸드폰 알림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알림 소리 왜 저래? 아 이게 너무 약간 옛날 그 자전거 약간 빈대떡 약간 그런 그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딱 봐도 안녕하세요. 걔 틀딱 새끼 같아서 강퇴할게요. 예. 유나님 목소리는 좀 어떻게 해봐요 씨가 듣기 싫어요. 저요? 소보루빵님. 네네네. 대도한테 여자분들한테 그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잘하세요 소보루빵님. 유나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싫어요 그거. 아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네, 저 나가 그럼 씨발려나. 네, 대학원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트님 팬이에요. 나가. 씨발려나. 네. 안녕하세요. 네, 노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토큰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방을 팠고요. 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나님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인위적, 좀 자기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저요? 예예. 아, 네. 그, 뭐, 꿈인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저요? 예. 그럼 니랑 뭐요? 얘기하지, 누구랑 얘기해. 유나님, 제가 화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여자들 특유의 그 대화 방식이 너무 역겨워요. 그러니까 좀 그럼, 저랑 본인이랑, 말을 하지 말면 되죠? 본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요? 저요? 근데 누구랑 얘기합니까? 예? 그건 네. 예, 좀 그 너스레를 좀 떨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옥에서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지옥에서 옴님님.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아 지옥 아, 지옥에서 옴님님? 마이크 좀 주셔 줄 수 있어요? 분옥. 아, 왜 마이크 아, 주세요. 아, 주세요. 근데 마이크가 너무 커서. 아니, 왜 이렇게 섹시한 척 하세요? 아, 저 뭐 섹시했나요? 아, 근데 너무 섹시해서. 아, 미안합니다. 너무 섹시해서. 지랄병 떠시는지. 지랄병이 아니라 목소리 톤이 원래 이래요. 저는 이제 꾸며낸 게 아니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습니다. 목소리 좋은데 왜 그러세요? 네. 분호빈님. 왜 그 보족보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자적보 하세요? 네. 적당히 좀 그 시비 걸어주시고. 아, 분호빈님 좀 이상한 듯. 근데 일단은 그 분옥빈님이랑 유나님은 족대진연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아, 네, 두 분. 아예 그러면 두 분 인사 떴습니다. 한번 아예 한번 방장님도 돼지 같은데? 돼지는 돼지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네. 아, 저도 알아봤거든요. 아니 저 근데 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전 이제 112kg거든요. 아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살이 좀 빠졌다는 거죠. 안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 듣기 참여자님 나가세요. 네, 아 관음충 개역겨워. 관음충 이게 약간 좀 여초에서 유행하는 약간 그런 그 은어 같은데. 관음충 여초 사이트 이용하시죠? 아니요. 아니 보통의 여성이라면 관음충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 5조 5억이라든지 약간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많이 아시네요. 용어들 있잖아요. 네. 혹시 욕초하시나요? 아까도 뭐 자적자 이런 얘기 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 뭐 여시하시는 건가요? 아 네. 여시는 장난이고 안 해요. 여시는 회원가입 같은 거 하려면 이제 약간 좀 민증 인증하고 막 그래야 된다던데? 아 네 얼굴 인증. 아 얼굴도 인증해요? 네 그 민증 되고 뭐 찍어놨는데. 아. 그럼 거기 이제 외모 뭐 약간 좀 그 허들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무나 그냥 여자면은 가능한 생물학적 여성이면 가능한 거구나. 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 여시 회원분이시고. 아 아니요 저는 근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거에 다 알아요? 아니 그럼 관음충이 왜? 관음충이란 말 잘 안 써요. 어, 그래요? 네, 잘 안 씁니다 원래 그런 거는. 네. 자 일단은 뭐 새로 오신 아 뭔가 좀 뭔가 소리 좀 잡소리 들리는데 해물 짜장 먹고님. 네. 꺼져.
이 붙은 새끼야. 예. 자, 625님.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너무 반사회적이세요. 왜죠? 625 0킬 1데스라고 하는 게 FPS 게임에 비유해가지고 한국의 전쟁했던 그 참혹한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빗댄 거 자체가 개새끼란 거죠. 1킬 0데스일 순 없다. 제가 죽는 게 낫죠. 네, 서든충 아웃. 네. 모코모코님. 모코모코님. 꺼져. 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부산 사는 19살입니다. 나가. 아, 어? 분홍빈강 됐는데? 삑살이 났다. 초대해야겠다. 네. 분홍빈님 다시 초대할게요. 네. 그 강태 존나 많이 했네. 아, 얘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따라왔구나. 이러니 진행이 안 되지. 네. 제가 토큰 친추해놓은 사람 다 여자들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까 픽살이 나가지고 잘못 강퇴했어요. 방송 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님들 그냥 뭐 여기 아, 안녕하세요. 굴러다니다 오셨어요, 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 네네. 그만하시고요. 네네. 예, 방에 한 방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뭐 굴러다니다가 오셨어요? 아니면은 방송 보다 오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굴러다니다 왔어요. 엄마랑요? 님 어머니요. 예? 어... 왜 갑자기 너가? 굴라 굴라 굴림빵? 예? 아 장난이죠. 죄송해요. 장난이 좀 심하네요. 아 근데 그... 저 재미 진짜 1도 귀여운 척 하시지? 그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분홍빈님이 분홍빈님 완전 억지스러워요. 아니 대화에 맥락도 없고 너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엄마 얘기하고 그래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 죄송해요. 아 지금 나 예 좀 몇 초 하세요? 님도 여시 회원이에요?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아니라 아 씨발 전두엽 망가진다. 아 냄새나. 무슨 냄새요? 돈은 인중 냄새겠죠? 약간 남자 냄새. 무슨 냄새? 안녕 얼굴 천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루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조우다해해님 나가. 근데 누가 나이스. 아까부터 전담 존나 빠는 소리 들리는데 누구시죠? 어떤 시발 새끼야? 분홍빈님 맞죠? 약간 저 싫어하시죠? 아니, 아이 그럼 님도 저 싫어해요? 왜 저한테 패드립 쳐놓고 씨발. 아, 진짜 죄송한데. 나 그거 아직 안 풀렸는데. 아, 저는 싫어해요. 에미 디친 씨발 새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와, 이거 아, 네가 봐주실 거예요? 아, 근데. 아, 진짜 죄송해요. 그냥 강퇴하죠? 그게 맞을라나? 분홍빈님 저는. 아, 문자를 쓰시는 거 아니야, 진짜. 병 있나 보네. 아. 알아서 하세요, 씨발아. 와, 와. 분홍빈님, 개못생겼잖아요. 아, 너무 속상해요. 강퇴를 무서워하지 않네요, 분홍빈님이. 소리를 그럼 꺼놓을게요, 예. 반성을 하고 계시고. 미친 새끼네. 그래도 또 여자라고 또 기회는 많이 주시네요. 그냥 놓는 거죠. 아하. 예,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면 되는 거지. 저런 새끼들 이제 자존심 세가지고 안 나가거든요. 강퇴해줄 때까지. 얼굴 천재님 있고 정 네, 정상님. 네 안녕하세요. 예 VV2님. VV님. 나가. 혜연님 나랑 친추돼 있던데요? 뭐라고요? 나랑 친추 데이트만요. 님이 저 친구 추가해놨겠죠. 아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 토콘에서 많이 쳤었나보네. 진짜 전두엽 몇 바꿔 먹었노. 그러니까요. 아, 미친 저 어떻게 저런 아 욕도 아깝다. 나도 별로 이제 욕을 안 하고 싶어. 도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나님. 아 네
유나님 게임 하세요? 네. 무슨 게임 하세요? 저 롤이나 배그 같은 겁니다. 롤 배그요? 네. 게이방 학가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게임 안 하세요? 게이방 학가이님? 네네. 저 게임해요. 아니, 나가세요. 아, 저 슈퍼컴이에요, 슈퍼컴. 아, 죄송한데, 그, 네. 여자분 아니면 같이 게임하기 힘듭니다. 아, 나 여자 왜 이렇게 많죠? 가만히 있을게요. 아, 여기 게임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제가 방을 팠어요. 답답해갖고. 네네. 예. 병신들 많긴 하죠. 이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똥꼬 빨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게이방 학과에 나갔네. 아씨. 나중에 새벽에 게임할 때 저 새끼 부르려 그랬는데. 아깝네. 롱빈터 거고. 아니, 저기 뭐야. 저, 보니까 그, 배그, 롤,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장님 혹시 유나님 아는 사람이세요? 유나요? 네. 아, 이 방에 있는 유나님이요? 네. 몰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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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신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네. 유나님 몇 살이세요? 토크원에서 막 병신들이라고 욕하길래. 아까 전방에서 마주쳤는데 좀 뭔가 유나님이 그 방에서 빌런 역할 했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른 방에서 뭔가 업보를 쌓으면은 항상 이렇게 제보가 와요, 유나님. 님 아까 정상인인 척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냥 토크원 빌런이라는 거예요. 정상인 척 안 했는데요? 아, 근데 제가 한 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 보니까 그냥 병신 맞나 본데요? 무지개 반사할게요. 아니, 근데 도훈이 지금 알아먹었네. 네. 아니, 도훈이 근데 왜 유나님한테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시비세요? 저는 약간 있는데요? 목소리가 띠꺼워요, 그냥. 어쩌라고요, 님들. 아, 약간 조태주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목소리 때문에 유나님한테 시비 건 거였어요? 소리 가지고 개지랄이야. 님 목소리도 개지랄이야. 아,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 유나님 예. 아, 화나셨네. 뚱땡이라 가지고. 어쩌라고요, 멧돼지 새끼야. 아니, 유나님이 유나님 뭐 특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네네. 아, 토크원에 뭐 병신들 많죠. 막 이러길래. 아, 아까 그 말 듣고 나서 뭔가 본인한테 저격한 것 같아서 찔렸나 보네. 아니요, 저는 찔린 게 아니라 예. 그냥 저렇게 막 착한 척하거나 아니면은 막 괜찮은 척 우월한 척하는 게 너무 족 같아가지고. 아, 그냥 그런 유나님은 뭐 얼굴 깔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나님한테 물어볼게요. 유나님. 네네. 유나님은 토크온 하는 사람들을 비하한 적 있죠? 비하한 거 이게? 아니, 비하한 적 있어요? 아, 비하했잖아, 조대이 새끼야. 아니, 그러면 너 뭐 잘 나가면은 뭐 나랑 얼굴 같이 영통하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더러워서 싫고요? 더러워서 싫고요? 조심하니까 일단 말걸 좀 하라. 유나님 같은 조대지 같은 새끼가 뭐 얼굴 깔 수가 있겠네. 좀 그만하시고요, 두 분. 예, 유나님. 네네. 토크온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렇게 좀 비하했던 적이 있었던 거네요? 그냥 방장님 편 들어서 뭐 갈 바 없다 해서 어, 저 좀 병신들 많죠 한 건데 전부 다 비하한 건 아니에요. 아, 이 방에서 아까 비하했던 거 그 내용을 방송에서 보고 나서 갑자기 빡쳐갖고 들어온 거군요. 뭐 이상하신 분 있네. 둘이. 그럼 전에 둘이 뭐 만났던 적이 있거나 다른 방에서 좋은데요. 그죠? 네. 그럼 도무님이 병신이네. 그러니까 개병신 새끼. 개병신인데요, 도훈이. 도훈이. 그러니까요. 나가 뒤지세요, 도 씨발 새끼야. 그냥 흘려 넘길 수 있었네. 아니, 나인 둘이 무슨 뭔가 좀 그 서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도훈이. 없어요, 저런 개병신 몰라요. 방장님 근데 네. 저기. 아 이게 내가 여자 편, 그러니까 여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일단... 토크온 하는 여자들이 안 그래도 소수인데 걔 얘네들이 다 흑화해가지고 분홍빈 같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남자들이 문제라니까. 이거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여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이 넷상에서 여자 목소리만 들렸다 하면은 이렇게 발작한 애들 있어. 뭔가.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저랑 뭐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 본인부터가 논리가 없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나는 둘이서 무슨 뭐가 있는지 중재를 해주려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면에서? 그냥 방송 보다가 토크온 하는 애들이 좀 그렇죠. 이 말 한 마디 듣고 갑자기 찔려가지고 본인 들어와가지고 시비 거는 게 무지성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인신폭격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지용님은 좀 약간 똥꼬빠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똥꼬빠, 내가 유난히 똥꼬빠라서 뭐예요? 1대1로 그러면 얘기해볼래요? 그, 도훈님, 너나 잘하세요. 하. 근데 도훈님은 아,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좀 많이 있고, 분옥빈님이랑 둘이서. 여자한테 맨날 차여가지고. 분옥빈이랑 둘이서 커플 하세요, 이 밑에서.
예, 둘이 다 어울려요.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유나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예, 뭐 억울하시긴 하셨겠어요. 근데 뭐 여자라서 토콘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이상한 새끼들 많이 만나죠. 네네, 그쵸? 근데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토크온에서 유명하시다는데요, 유난히? 뭐 가출하고 PC방에서 구걸했던 애라고? 아, 진짜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유난히 가출해가지고 그런 적 있어요? 해명 좀요. 아,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와, 좀 안타깝다. 사연 있는 사람이네. 아니, 도우 다시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예전에 했다고요, 예전에. 몇 살이신데요? 몇 살이에요, 몇 살? 21살이에요. 그럼 예전에 가출... 21살이요? 21살인데 가출 어떻게? 예전에 아, 21살인데 가출할 수 있지. 그 돈 좀 땡겼어요? 뭔 돈을 땡겼겠어요. 돈은 못 땡기고 그냥 하루하루 뭐 PC방에서 PC방비 네, 조금 근근하게 이렇게 받고 살고 있어요. 아,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은 왜 안 하세요? 아, 일하고 있어요, 저. 그러니까 20살이면 알바도 풀 수 네. 있지 않나? 무슨 일하고 계시나요? 저 마트에서 일해요. 어허. 아, 그 20살 때 일은 왜 안 하셨냐? 성실하게 사시네. 2주 전에 밥 사주실 오빠분 방 파서 돈 없으면 강퇴시키고 계좌로 받고 그랬다는 그 내용이 지금 불안해요. 정신 같은. 아니에요, 그 구라예요. 장난이고 에이. 아닙니다. 막 그런 적 없어요? 네. 아, 갑자기 아니라. 어그로 끊은 것 같은데. 업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마트에서 무슨 일 하세요? 저 계산해요. 어, 캐셔시구나. 음욕점 혹시 매달려 계신가? 장난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가출은 왜 했어요? 아, 안 했다고요. 와, 아, 욕절만 하세요. 어, 욕좀 하지 마세요. 욕을 하세요. 죄송해요. 이틀 동안 굶어가지고. 제가 예? 봤을 때 나가 이 한남 새끼들아. 아, 왜요? 나가 이 한남 새끼들아. 꺼져. 아, 여자들한테 시비 못 걸어서 환장한 새끼들이네, 이거. 정상님. 네네. 예, 정상님은 시비 안 걸었나요? 네, 저는 그냥 옆에서 안 거들었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방 비번 걸었다 다시 풀어야겠다. 아, 이게 진짜 목소리 여자 목소리만 좀 들리니까 막 너무 달라든다, 불나방처럼 애들이. 그러게요. 아, 나라고 해도 혹하했을 것 같아, 토크온 하면서. 내가 토크온 한 여자였으면. 분옥빈님 다시 올려볼게요. 분옥빈님. 네. 예, 밑에서 잘 계셨어요? 네. 얘기하세요. 반성을 좀 하셨나요? 네네. 네, 앞으로 그저 패드립쳐 그러지 마세요. 네네. 이번에 안 봐드립니다. 무슨 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예? 말투가 왜 저러지? 왜 저래? 아니, 알아서 하라면서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해요? 하나, 둘, 셋. 에? 에? 저분 술을 취하셨나? 어, 유난히 몸본드 하셨나요? 목소리가 좋으시네. 조현병 시기 왔네. 분옥빈. 혹시 분옥빈님 몇 키로세요? 분옥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유난히 분옥빈님 몸무게는 왜 물어봐요? 어, 좀 저보다 많이 나가실 것 같아서. 솔직히 목소리는 원더님이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제 몸무게 사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키 몇에 몇 킬로인데요, 유나님? 저는 비밀로 할게요. 비밀이요? 저는 얘기할게요. 예, 네, 몇 킬로인데요? 161. 키 161에? 몸무게요. 아, 몸무게 161이라고요? 아, 몸무게가 그렇다고요. 와우. 재미없어, 씨발려나 이제. 아, 뒤지게. 근데 솔직히 재미없어. 여기서 혜연님이 제일 많이 나간 거. 저요? 근데 누가 네. 많이 나가면 어때요? 맞아. 나가 한남아. 건강하면 되죠, 건강하면. 자, 한남 강퇴합니다, 지금부터. 예, 한남 아니, 기다리지 마세요. 근데 목소리로 몸무게 판단하는 건 제일 의미 없는 일이긴 하죠. 어, 그쵸? 네. 착한 친구님. 네. 나가. 저 새끼였네. 잡소리 들렸던 게. 다들 내일 출근 안 하세요? 나가. 출근 중 나가. 우리 씨가 마른 거 같은데요? 방 닫았다가 열면 다시 들어옵니다. 예.
제가 지금 담배 한 대 필 거거든요. 세 예. 분이서 오디오 끊기지 말고 대화 계속 이어가 주세요. 시작. 유나님 뭐 하시나요? 아, 저 게임해요. 뭔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정상이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유나님. 네. 어, 뭐 하세요, 지금? 저 그냥 토크하고 있죠. 아, 정상님 살짝 유나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아우, 네. 전혀 관심이 없구나. 관심 끄세요. 아, 귀여운 거 날아가지고. 역겹네요. 닥치세요. 님이 더 역겨워요. 아, 왜 갑자기 시비를 거세요? 님도 저한테 역겹다면서요? 똑같이 돌려드린 건데요? 님이 하면 되고 정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뭔 척 같은 마인드죠? 아니, 본인이 귀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아요. 엉뚱한 게 귀엽긴 하죠. 네. 맞아요. 엉뚱한 것보다 낫죠, 그쵸, 언니? 뭐라고요? 뚱뚱한 것보다 낫죠? 아니, 통통한 게 귀엽다고요. 맞아요. 뚱뚱한 것보다 낫죠. 유나님 귀엽잖아요. 네, 근데 뚱뚱을 이제, 아니, 뚱뚱을 통통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아, 재미없어, 개새끼들. 아. 담배 거의 다 폈으니까 대화 계속 나누세요. 아니 보니까 오늘 토크온이 하는 게 아니었어. 오늘 토크온을 하는 게 아니었어. 좀 심하긴 해요. 예. 애들이 다 하나같이 맛이 갔네. 오늘 토크온을 안 하는 게 맞았어. 아. 유나님 목소리 원래 그래요? 정말 신기하다. 네, 원래 그래요. 비음 섞인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래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세요. 예. 네. T.O.P.님. 아예 무리원. 나가. 란님 반갑습니다. 란님. 그대는. 오우. 지금부터 님들이랑 같이 그 갈틱폰을 해볼 거예요. 아 좋아요. 갈틱폰. 예, 갈틱폰을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아님? 예. 갈틱폰 링크 좀 해주세요, 네, 혜연님. 예, 혜연님이 하세요. 저요? 저 할 줄 몰라요. 아, 조금 많이 안 해서. 갈틱폰을 해서. 아, 뭐야. 인싸와 질싸 나가. 여기 링크 올려드렸어요. 예. 갈틱폰 지금 할 테니까 다들 준비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쨌건 이 방에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 갈틱폰 같이 해가지고 가장 큰 점수를 낸 분에게 제가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를 드릴게요. 아 진짜요? 예.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자, 갈틱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로그인 하시고요. 저 링크 들어오셔서. 네. 어, 방을 파야 될 거예요. 방을 어떻게 파노? 이거 해본 사람 있나요? 링크 들어오면 똑같이 될걸요? 어, 아닌가? 이거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초대 코드를 저희가 받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 초대. 어, 네. 오케이. 내가 초대할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방이 8명인데 방 비번 걸고 딱 5명으로 할게요. 예. 디디님. 나가. 마법바지님. 네. 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님. 네네. 나가. 김상우님. 나가. 네 명이서 하겠습니다. 네. 유나님, 정상님, 혜연님. 네. 세 분으로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 링크 들어오세요. 아, 링크 아직 안 부렸구나.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초대 코드 이거 맞잖아.
예. 예, 정상, 오케이. 닉네임 동일시 해주세요. 안 들어오세요? 잠시만, 저 광고 보고 있어요. 광고를 왜 봐? 갈틱폰 하는데 광고가 들어가나? 네, 광고 떠요. 광고 떠요. 어, 난 광고 없이 바로 들어왔는데? 오. 아, 링크 준 사람 제가 강퇴했었구나. 어, 누구였죠? 링크,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강퇴해도 돼요. 네. 강퇴해도 됩니다. 자, 그 닉네임 동일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광고가, 오케이. 혜연님 오셨고. 유나님 들어오세요. 이거 사람 좀 더 부르면 안 되나요? 누구? 막 왜요? 왜 더 해야 돼요? 네 명이 사람 딱 맞지?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림 그리고 맞추는 약간 그런 거예요. 방장이 이제 그 문제를 낼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작 누르면 되나? 일반? 네. 어, 기본 설정. 어,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문장 쓰기. 이거 내가 의미로 내도 되지 않나? 맞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 방송 보면서 방풀하면 안 돼요? 네. 저 근데 네. 이거 이미 게임 시작했다는데요? 네? 지금 문장 적으시면 돼요. 문장 저 한 명이 아직 문장을 안 적었는데? 네네네. 유나 분인 거. 유나 언니가 아닌가요? 저 적었어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시작됐대요. 그림을 그리세요. 어... 제가 또 미대생, 예비 미대생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아, 미대생? 네. 오, 지우는 거 어떻게, 여기 다 있네. 오케이, 지우고 다시. 이건 못 맞추면은. 병진이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문장이 좀. 님들 문장을 했나요? 단어로 하는 거 아님? 누가 이렇게 트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일단. 아씨, 유나네. 오케이. 아, 개 잘 그렸네. 오케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 이거? 응. 문제가 너무 쉬웠네. 지금 두 명 안 그린 것 같은데? 네. 네. 빨리 그려주세요. 저 너무 지금. 어려워요. 방송 보는 거 없기로 했어. 오케이. 갈틱폰 이렇게 하는 거 아님, 여러분들? 어, 빨리 그려주세요, 님들. 한 명이 아직 안 그렸다. 아, 유나야! 빨리 그려, 유나. 아니, 저 못 들어왔어요. 예? 뭐라고요? 못 들어왔어요. 예? 못 들어왔다고요? 네. 아까 들어와서 시작했잖아요. 들어왔는데, 저 게임이 시작됐다고 해서 못 들어왔어요. 신발. 아, 씨발. 뭐야, 이게? 왜요? 아니, 뭔데,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뭔데? 아니, 유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 하고 있죠.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 너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이게 스피드런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러게요. 링크 싸게 불러서 같이 하라고? 근데 강태 갖고 다시 못 불러.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예, 오케이 오케이. 유나님은 아예 지금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네 명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합시다. 예, 제가 다시 링크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유나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피드런 어케아노? 스피드런. 어 여기 있다. 어. 보자. 이거 한번 보죠. 오케이. 자 링크 드립니다, 님들아. 아 나갔나요 혹시? 링크 받으세요.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예. 아, 궁금한데 그린 거. 아 근데 혜연님 진짜 고3이셈? 네. 정상님 왔고요. 아니 애저TV 키키 코트 입겔 이런 거 하지 마요. 어 잠깐만 애저TV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니 그 뭐야? 전마는 강퇴해야겠다. 어떻게 들어왔지? 오케이 네 명 다 들어왔네요, 그죠? 네네. 네.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거 임의로 막 써도 되지? 어 임의로 막 써도 되지 않아? 네 문장만 써도 되거든요? 문장 쓰기?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니까 만약에 뭐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유나 이런 식으로. 아 치킨을 먹고 있는 유나 뭐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아 씨발 못 썼다. 아 어? 나도 못 썼는데? 그니까 이게 빠른데? 이게 뭐뭐 하는 뭐뭐라고 해야 되는구나. 네 맞죠? 그래야 좀 이제 그리기 쉽죠. 알아맞추기 어려우니까. 아 오케이 다시 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어 이제 알았어. 이제 이해했어. 어. 네. 재밌는 게임이네. 티키타카만 되면 재밌는 게임이네. 오케이 자 다시 링크 드립니다. 링크. 네. 보냈어요. 아니 나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 오케이. 보냈나요? 오케이. 어 링크 보냈어요. 아 아직 시작하면 안 돼요. 아 들어오세요 이제. 네. 네. 그 광고 보는 중. 어. 오케이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보고. 네. 좋았다. 아니 문장 만들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어떤 새끼야 이거? 유나지 이거? 응? 뭐요? 아, 나 진짜 경북대 못 간다고 무시하는 새끼들 진짜 꼭 보세요. 진짜 그림 개잘 그리거든요.
자, 두 명. 두 명 남았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와, 나 개 잘 그렸어. 빠르다, 빠르다. 야, 뭐야? 이게 뭐야? 자, 시간, 오른쪽 위에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어? 뭐, 이게 뭐야? 원?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쓰다 말았네, 이 새끼는. 아이, 병신들. 아니, 이거 단어 자체가 구상이 안 되잖아, 이거는. 못 맞추는 거잖아. 아니, 오징어 그린 새끼랑 노래한 원피 그린 새끼 병신들아, 뭐하냐? 아니, 아, 이거 몇 번을 방을 다시 파야 돼? 개새끼들아, 다시 판다. 아니, 이 새끼들 분신이네? 아니, 멍청한 새끼들아. 나도 이해를 했잖아. 뭔지 몰라? 아, 묻는데. 아니, 문장을 하라고 뭐뭐 하는 뭐뭐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 라든지 뭐 이런 거. 아,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빙신 새끼들, 아, 아유, 씨. 다시 초대한다. 학대거리 새끼들아. 다시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난 다 썼어. 아, 나도 제대로 하자. 나도 다 썼어. 나 그림도 굉장히 흘렸는데. 아니, 그, 저 별풍선 받는 역캠 잊지 않았어요? 아, 나 저 지금 그거 재료차 추는 여자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 그니까 나는 잘 완성을 그러니까. 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글을 끝까지 써야지. 사자성어 카테고리 정해놔. 아, 속담이면 속담. 사자성어면 사자성어 카테고리 정해놔도 재밌다고? 아, 진짜? 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네. 스피드런으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시다. 네. 뭘 정해놓고 갈까? 여러분들? 아, 좋아요. 속담 어때요, 속담? 아, 동물 너무 쉽잖아. 아, 속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이거. 영화로 갑시다, 영화. 아, 영화, 오케이, 오케이. 주제 영화입니다. 네. 네. 영화로. 난 했어. 라스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캐릭터에다 말풍선 붙이는 거 금지입니다. 네. 색칠이라도 하자, 양심적으로. 이건 뭐야? 뭐 영화 이름이 이런 게 있어?
아니, 색칠할 시간이 있나?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이걸로 일단 가릴 수 있나 이 게임으로? 못 가리지 않나? 나는 범죄의 전쟁. 아. 아. 뭐야 이게 뭐야? 왜 비어 있어? 혜은이. 너 못 잡았어. 아 이거 어떻게 말해? 이것도 뭔데? 아 진짜 못 그린다. 오, 잘 그린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너무 주민이었어. 약간 좀 뒤로 가가지고 약간 의자에 앉아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어, 잘 그렸죠? 어때요? 잘 그리셨네요. 아, 똑같이 했네, 정상이랑. 아, 신세계가 어떻게 이게 신세계야? 저 엘리베이터 씬 표현하고 싶었는데. 엘베 씬이라고 이게? 와, 씨. 아, 닥쳐, 얘들아. 죄송한데, 저는 연필로 그리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고. 뭐야, 와... 아바타? 아. 아바타? 개오바인데? 주말이? 아니, 아바타 개오바야. 아 진짜 존나 잼민이 그리네. 어? 아 차라리 아니 차라리 그 캐치마인드 하죠 코트님? 캐치마인드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림은 근데 그거는 바로바로 1, 2, 3, 4등 가릴 수 있는 거임. 아 그래? 오케이. 네, 그림 그리면 바로 이렇게 정답 링크 주세요 링크. 저기 정상님 링크 줘. 캐치마인드? 네. 링크 주세요. 넷마블 캐치마인드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캐치마인드였네? 그 넷마블 깔겠냐, 외부로 있다니까, 외부로. 갈틱폰은 밤에 아, 제가 잘 몰라서. 네. 아, 제가 찾아볼게요. 그니까, 어, 갈틱폰 재밌겠네, 진짜. 어. 스케치 아이오라 그러는데? 스케치 아, 아이오. 스케치 아이오인가? 아, 스케치 아이오. 아, 아. 맞네, 맞네. 아, 사람 좀 더 구해보라고? 그러면 열어볼게요, 방을. 네. 걔 강태 풀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혜은님이 링크 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스케치 아이 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거 좀 잘 아시는 것 같아갖고. 예, 보는 내내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이거 할 때는 방송 꺼야 됩니다, 님들아. 네네네. 예. 아니,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섯 명이서 딱 하는 게 맞겠다. 조용하게 게임마님. 네네. 나가. 오케이, 여섯 명. 왈츠님.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어. 자, 링크 좀 주세요. 준비했죠? 네. 네. 아, 근데 갈틱폰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 어, 그래도 돼요? 예, 그죠? 네, 갈틱폰 하면 더 해요, 그럼. 한 판만 더 합시다. 아니, 이거 네. 재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거 톱니바퀴 누르면은 여기 스코어보드랑 이런 거 표시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니가 링크 주세요. 아, 네, 근데 님이 그럼 방장하세요. 네. 네, 니가 다 저기 해가지고 싹 다 초대해주세요. 오케이? 네네네. 어. 여기 링크 가면 돼요? 광고가 있네?
네, 지금 링크 드렸거든요. 주제 이번 주제 정해서 갑시다. 네. 그럼 5만 원 안 드릴게요. 아, 왜요? 아, 님들 수준 벌레 같아서요. 인정, 인정. 역시 믿고 있었다. 네. 그 여러분. 예. 네? 저 혹시 친구 한 명만 초대해도 됐나요?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말치 강퇴했어요. 그 비번을 비번 내가... 알려주세요. 네, 예, 비번 알려드릴게요. 예, 비번 수정했고 채팅. 자, 에저티비 여기 계신 분 아니죠? 예, 강퇴하세요. 아, 징하다, 징해. 예. 자, 비번 알려드렸습니다. 채팅에 쳤어요. 나도. 예, 갑시다. 유나님 토큰 친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줄여. 아, 아, 시끄러워. 아, 존나 크다. 네, 오케이. 현선이 반갑습니다. 현선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님도 여시하세요? 미친년네. 님도 여시하세요? 저 새끼 여시해요. 아, 맞아요? 나들 버러지 새끼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둘이? 저희 여시에서 만났겠죠. 예, 자 일단은 그 저기 빨리 링크 주세요. 링크 주시고 링크 드렸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디카프리오님 이거 세팅 다 된 거임? 네네. 오케이 확인. 네 오케이. 빨리 들어오세요. 아 지금 광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혜연님은 네. 지금 방학입니까? 네, 방학이죠. 아, 저 되게 주제는 어떻게 갈까요? 오케이, 주제는 뭘로 하지,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광고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애니는 많이 몰라,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애니는 내가 진짜 몰라. 애니 몰라요. 평소 하지 마세요, 진짜더라. 아, 애니는 별로야. 드라마 어때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나쁘지 않아요. 드라마 잘 모르는데. 어, 나도 드라마 잘 몰라. 아는 게 뭐야? 영어 같은 거 뭐 있는데, 아 한국 대통령은 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물로 하면 안 돼. 인물로 하면 노잼이고. 애들 능지를 고려해서 노래 제목 가자. 노래 제목 어때요? 어?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아니면 동물? 아 노래 제목 좋다. 가수 좋아? 예 가요로 갈게요. 가요로. 가요. 네. 가요 가요. 오케이 오고? 노래 제목 그럼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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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아,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아, 노래 갑자기 뭐하지? 코트님. 네. 뭐 최신 노래 아시나요? 모를 지금 이미 시간 다 끝난 거 같은데. 아, 씨발. 못 듣는데? 뭐야? 고개질하는 거야? 씨발 유나였죠? 왜 자꾸 안 하는 거야? 아니 저 아까부터 계속 트롤하네? 유나 병신년아. 아니 위에 시간 가는 거 보이잖아. 아 미안해요 씨발 새끼들아. 씨발년들아 미안해. 아 씨발년이 지 잘못 쳐놓은 병신년이. 너무 심해 근데. 미친년이. 그니까 미친년이 티니지가 씨발년. 아 죄송하다고요 미친 돼지 새끼야. 미친년 너겠지 병신 가출한 년. 아, 자, 아 그러면은 방 다시 아, 이거 뭐 어떻게 방 다시 깨고 들어가야 되나? 방 다시 파죠. 아, 죄송합니다. 유나 병진년아. 아니 오. 시간 존나 기다리네. 몇 번을 자, 오케이, 이러는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리 갑시다. 리. 예, 링크 아, 주시고 대박이다. 링크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은근 노래가 어렵네요.
근데 노래 말고 노래 영화 뭐 이런 거 말고는 동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물 동물 가자. 응. 그러면 동물 오케이. 동물 갑시다. 동물. 동물로? 동물. 네. 동물 근데 좀 특이한 동물도 있을 거 아니야. 동물 동물 좋아요. 잠깐만 이거 다 된 건가? 네, 다 들어왔네. 다 들어온 거 안 들어온 사람 없죠? 네. 오케이. 고. 아니 직업과 직업 직업 직업. 아 직업 오케이. 직업이요? 직업이라고? 뭐야? 이거 그 쓰는 제시어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네. 이거 한글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아 빨리 빨리 이제 시간 없어. 그 영어는 어떡해. 아이고. 아 그 영어면은 그 영어대로 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보이는데 아예? 아니 안 보여.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아 어쩌라고 미친 너한테 안 물었어. 아 능지 존나 딸린 티 좀 내지 말자 유나야. 제발 대학교 안 간 티 내지 마. 어쩌라고 씨발로나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년아. 넌 씨발 고졸이잖아. 21 처먹고 가출한 년아. 지금 대가리에 피도 안 맞는 거 같아. 그만 닥쳐. 대가리 빈냐? 그만 싸워. 아 이거 왜 보드판이 까매? 야 근데 보드판이 안 그려져. 아니 왜 보드판이 까매? 보드판 사라져. 안 보여요 씨발. 뭐야 누가 한 거야? 아 세팅 병신같이 했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문장만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병신 새끼야. 아이고 명이 지랄이면. 아 다시 리방해. 아이고 개오바야 안 보여요. 강골 몇 번이나 쳐 죽는 거냐. 능지수 족대네 이거. 방 다시 파세요. 네 아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광고가 안 빠지네. 나 이 대보 무슨 뭐 그런 거 깔려 있나봐 여러분들. 광고 넘기는 거. 나는 강대. 아이고 어두워서 존나 안 보였어. 에드블록 같은 게 있나봐. 난 내가 깐지도 모르겠는데. 개 좋다 이거. 광고 제낄 수 있으니까. 광고 또 봐야 돼. 광고 근데 이거 30초짜리 아님? 아 5초인가 3초인가? 아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자 링크 네네, 두 번 합시다. 예, 두 번째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두 번째. 예 들어왔습니다. 나 들어왔어요. 네 한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오케이. 바로 똑같이 직업으로. 네. 상관없어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센터 이번은 제대로 좀 하죠. 네 오케이. 고. 네 니만 잘하면 돼요. 니나 잘해 미친년아. 아 둘이 그만해 미친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개병신년 존나 지러. 그래. 자유주제예요? 네 아 이거 뭐예요?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오케이. 직업 오케이. 직업 재밌겠다. 이게 직업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어려운데? 전 다 했습니다. 저도 완료. 뭘 쪼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시간 어딨어요? 아, 노란 쪽에 있구나. 아.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잠깐만. 아, 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다. 알겠다. 우. 아니 뭐야 이거 씨발.
아, 웃긴 웃기. 아, 정말 웃기네. 아니, 이걸 어떻게 그리죠? 아, 나만 저 누가 그렸던 그림이 한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뭐야? 왜 나? 왜 나와요? 원래 이런 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이런 걸걸요? 전에 안 그랬는데? 세팅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어, 세팅 개 이상한 거. 아니 아주 세팅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그려 씨발려나.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있어. 아, 덧붙이는 거래. 아, 덧붙이는 거 오케이. 네. 어, 뭐야? 안 덧붙였어. 저는 끝났습니다. 아, 씨. 어, 뭐야? 다 했음? 다 했음, 다 했음. 끝났음. 끝났음. 다 했다. 끝. 와, 이건 뭐 이렇게 많이. 와, 이 병신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성의 없다 이건 씨발. 아니, 존나 성 있게 좀 하세요, 존나. 뭐야 이게? 배워보는 거? 와, 이게 어떻게 직업이야? 아,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덮었어, 이거? 이게 뭐야? 개미친.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덮으시지? 야, 뭐야, 대체? 아니, 이걸 누가 그리래? 아씨. 아. 아니, 코트님. 네. 좀 반사회적인 걸 그리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일단 봅시다. 아, 일단 뭐 그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각설이 각설이? 아니 씨발 이게 어디 각설 여기서 누가 좀 지웠네. 병신 개병신 새끼야. 이걸 또 그렸어? 아니 이거 맞잖아요. 비어있어. 어? 아, 유나. 야. 아, 얼굴이 없다. 좀 기대하는데? 근데 좀. 내가 좀 잘했지 않냐? 저게 총이에요? 나는 교통경찰인 줄 알았어. 저게 약간 빵빵하길래. 근데 저 빵이 난 저 총인 줄 몰랐어. 잘했다, 근데. 잘했다. 이게 초, 이게 어떻게 초록색 저게 총이야. 와, 진짜. 그래도 군인이 초록색인 건 아네요. 내가 여기서 잘못 전달했네, 교통경찰로. 와. 와. 심각하다. 다음, 유나가 낸 문제. 잘했네. 근데 너무 쉬웠어, 가수는. 맞아, 가수는 좀 너무 쉬웠어. 여기다 이제 내가 덧붙인 거. 가장 귀엽다. 그래도 그림. 가장 이게 좀 흐름이 좋았다. 어. 잘했다. 역시 나야. 다 똑같은데? 저게 밑그림으로 나왔었어서 저렇게 된 것 같네. 오, 이게 제일 정상적이네요. 어, GIF 그럴만, 어, 그럴싸한데? 아니 이게 직업이에요? 이거 내가 어 소매치기 현서가 낸 그림. 이거 아니 저 주머니에 돈 꽂혀 있는 거 저기 하려 그랬는데 좀 뭔가 사람 모양이 이상하네. 노인복지사.
뭐야 이거는? 장풍이에요? 뭐야? 와. 아니 사람의 휠체어가 됐네. 어, 내가 살인 청부 전했어. 나 이거 두 번 아, 봤어. 아까도 이거... 봤는데. 네. 아, 이거였구나. 맞아. 틀려다 못 줬어. 와. 별명도 잘 줬어. 아, 이거였구나. 아니, 저거만 나와가지고 뭐야? 나는. 사생. 씨발. 아니, 저거밖에 안 돼. 살인 청부 전 생기면. 아. 어, 진짜 용. 와, 유나야, 사 아니, 저거 지워가지고, 나 자켓 봐. 지은 새끼야, 미친 새끼네, 저거. 지워, 저 지웠다고, 씨발. 어, 그래. 아, 저 밑그림, 이거, 나오는 줄 알고. 아니, 너 너무 어려워, 승무원. 아니, 밑그림 나오는 줄 알고. 아니, 저게 뭐야? 아, 이게 그, 뭔데? 밑그림을 제가 못 그렸어요. 대병신여. 그래서 난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렸어, 그냥. 끝났네요 이렇게. 아니 광태님 아~ 예. 존나 어, 대충 어. 그리는 새끼 광태하죠? 누가 제일 대충 그렸죠? 아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시작인데? 자 이번에는 그 동물로 갑니다. 동물. 아 네. 진작에 하자. 동물입니다. 빨리 빨리 자 빨리 그리세요. 네. 빨리 치세요. 예. 밑그림 세팅을 없애야 된다고? 어, 지우고 하면 되지 그냥. 아, 아, 나 이거 눌렀나? 아, 시, 아, 아 시간 부족했나? 아, 아, 씨발, 배트롤이네. 왜 또 누가 또 뭐 했어? 아, 미친놈. 아니, 피지컬 이슈로 못 쳤네요. 돼지새끼여서 그런. 리방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냥 하죠. 그냥 못해. 그냥 하죠. 하죠, 하죠. 그냥 해요. 아니 이거 누가 한 거야? 아, 아, 씨발. 매너 좀 매너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자연 현상을 들리나요? 어떨 수 없죠? 생리 현상이라 그래도 대화 장소가 있는데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아, 이건 너무 쉽다. 어? 뭐야, 이게? 어, 이건 좀 빡세네. 어. 나는 말로 와 미친 어? 뭐야 이게 존나 온종이네. 아 뭐야? 어 이거 좋다. 야.
되게 잘 그렸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릴 줄 아네 이 사람. 왜 저? 아니 밑그림 때문에 더 헷갈려. 뭐야? 방장이 세팅이 이상하게 한 건가 봐. 그러니까 밑그림이 없어야 된대 원래. 아 그래요? 아 병신 새끼. 진짜 싸대기 존나 맞을래요? 니들이 만들어 씨발. 나한테만 지랄해. 니가 만들었잖아 개병신아. 자꾸 씨발 나한테만 지랄하네. 니가 족같이 했잖아 이 병신 새끼야. 그 너가 만들어. 닥쳐 개새끼야. 시암탁 같은 년이 자꾸 쨍할대. 쩌라고 스탁새끼야. 미안 미안 내가 미안해. 귀여워. 뭐야 이게. 이 다음은 포켓몬스터 가보자. 포켓몬스터? 그거 재밌겠다.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는 몬스터 종류 개 많잖아요. 오랑우탄이었어? 아씨. 어 뭐야 에저TV 여기 없는 사람인데? 에저TV 새끼 들어왔네 이 방에 개새끼 저거. 오랑우탄. 지능 이슈 때문에 부탄인 줄. 어 저걸 맞춰? 왜, 어 이건 너무 맞춘데? 쉽다. 이건 쉬운데? 어 뒤에 동굴 이렇게 종유석 이런 거 그린 거 아주 좋았어요. 코로나 그 던지 받기 씨발. 어 저분 왜 이렇게 욕해? 아니 저건 욕해야죠. 아 그건 맞지. 뭐 중국인들 저건 맞지. 그렇긴 하지. 오 조금씩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귀여워 미쳤다고. 아니 대체 기린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아, 아까 이래서 기... 이렇게 아 어쩐. 아 이거 씨발 기린같은 토끼 해가지고 기린이니까 토끼가 고민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미끄럼 있으니까 깔아버린다. 아니 애저가 트롤링 했네. 아니 내가 다 했는데. 맞췄네? 근데 10대지 잘 그렸다 저거. 표정부터가 너무 10대지인데? 잘 그리셨네요 코트님. 감사합니다. 아 학력 어려웠어? 학력 오래. 아 그냥 고래인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정답 비대칠라다 말았는데. 뭐야? 아 현수 잘 그리네. 현수 그림 잘 그리네. 그니까. 아. 아 그래도 미용과 상징하는 그게 있으니까 어 잘 꼬았네 저 TV가. 한 명이 트롤링 하면은 이게 코알라? 응. 아니 이건 코도 아니고.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아 진짜. 아니 미코예요? 블라크네. 오 맞췄어 씨발. 아니 이 새끼 센스가... 방송 본 거야. 이 새끼 방송 본 거 같아. 아니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에이. 아, 진짜 안 봤어요. 너무 귀여워. 코끼리 하려고 그랬는데 비기라 그래서. 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오케이. 돌바퀴. 돌바퀴랑 또? 아니, 이거. 그려. 돌바퀴 어떻게 그려지? 아, 중간에 그림 못 그린 사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줄 수 있으니까 이 밑그림 저기는 이런 시스템은 좋겠죠, 네. 뭐 밑그림 없애면 좋을 듯? 오. 아, 저 잘 그렸어. 바퀴벌레 잘 그린다. 아, 맞췄어. 아. 고생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들. 아니, 그림 교실도 아니고. 이제 포켓몬 가죠. 포켓몬 말고요. 포켓몬으로? 다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딴 게임 하죠. 예, 다른 게임 갑니다. 다른 게임 뭐냐면요. 다른 게임 끝투 가겠습니다. 끝투가 뭐죠? 네? 끝말잇기. 이번에는 진짜로 이긴 사람, 저 이긴 사람한테 제가 어? 5만 원 예, 문상 드립니다. 아, 네. 자, 네이버에 예, 네이버에 다들 끝투 치시고요. 네, 링크 드렸어요. 예. 끝투.kr로 들어가야 돼요. 어? 뭐야? 여기 프록시를 뭐 확인하라 그러는데? 여기 가면 안 되나 봐. 아, 뭐죠? 끝투 리오로 갑시다. 끝투 리오. 링크 드릴게요. 네. 끝투 리오. 네, 저 링크 들어가면 안 되고 밑에 내가 쓴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아이고, 있어 좀 빼주세요. 어, 끝투 벽음이야 이거? 어씨. 로그인 해야 되네. 게임시작 누르면 되는 거 맞죠? 게임시작 누르면 되나? 어, 일단 내가 방을 팔 거예요. 만약 이거 다들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닉네임을 맞춰야 되잖아. 로그인을 한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구글 이런 거 다 연동되니까 연동하고 싶은 걸로 연동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면 네. 닉네임이 동일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네. 네이버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서버가. 어, 중복 닉네임이라는데? 아, 뭐, 그냥 이제 살짝 뭐 붙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되지. 네, 좀 바꿔가지고 변형해가지고. 센스 있게 알잘 딱깔산 해주세요. 그 어디에요? 설마 지금 님들한테 부금 들어가나요? 네, 놀. 아, 내가 지금 틀어놓은 부금이 님들한테 들어가죠? 조그만하게 들려요, 조그만하게. 아, 그럼 내가 그 소리 끌게요. 잠깐만, 님들한테 하는 거를. 안 들리게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껏, 이제 노래 안 들리죠? 아, 님들한테? 네네,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어디에 올까요? 잠깐만, 내가 방 팔 거예요. 레저 TV 들어와 있네. 오케이. 여섯 명 방.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요. 네. 어, 저도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몇 라운드가 맞지, 여러분들? 잠깐만, 몇 라운드로 해가지고 나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는 방에서 가장 큰 점수를 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맞지? 그쵸,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라운드는 오라가 딱 맞는 것 같아. 오라 하고 어? 확인 방 팠고. 오케이, 그 594번 방이고 비번을 네. 내가 알려드릴게요. 594. 예, 네. 비번은 이거예요. 채팅에 쳐드렸어요. 오늘 뒤로 들어가면 되죠? 아, 예. 이거는 딱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성으로 예를 들어서 네. 비읍시옷 하면은 뭐 병신 어 아 박수 어 몇 번 방이라고요? 아 594 비번 뭐예요? 비번 여기 채팅에 쳐놨어요 토크온에 아 네 예 애저TV님 귓말 보내지 마세요 아니 저 정도 노력이면 껴주죠? 아니 안돼 안돼 아 껴줄까 전마? 귀엽긴 하네 아 근데 트롤만 안 하면 괜찮은데 애저TV 껴줄까 여러분들? 저 새끼 개수 쳐왔는데 오케이 그럼 방 한 명 더 늘리고 애저TV 들어올 수 있게 할게요 네 끼죠 예. 네. 불쌍한데 귓말 어? 와 애저TV는 어떻게 들어왔대? 아 그 제가 긴말로 알려줬어요 아 오케이 잘했음 네네 갑니다 레디 해주세요 다들 네 레디 해주세요 레디 위에 레디 어떻게 해? 그 어, 왼쪽 안전... 가운데 위에 어, 오케이 시작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님들아 네? 가보자구 자 치읓 이응 아 내가 제일 마지막이네 오케이 나이스 뭘 또 모르냐 아, 나 하찰렸네. 아씨. 아유. 아유. 아유, 빡대가리들. 자, 3라운드 들어갑니다. 니 맨날 하는 거. 아, 개빡대가리네. 아, 죄송. 나인 줄 몰랐어. 뭐하냐, 진짜. 아, 나인 줄 몰랐다고. 너야, 빨리 해. 아아아아아아 네. 와 언어 구사력 어휘력 개병신이다 와 장애인력 아 장애인 아, 미하지 진짜? 마세요 아아아 잠시만요 캐스터인데요? 캐스터인데요? 자 밑으로 4명 예 밑으로 4명 탈락이고요 밑으로 4명 탈락이고요. 아 진짜 아,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네. 알겠죠? 5만 원 내 거야. 내 거야. 자 연습 게임이었다고 치고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내가 이미 침 됐었어. 자 레디하세요. 아 네. 네. 컴퓨터가 좀 서툰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실치 좀 어려운데? 축제지 멍청하려나 어 뭐야 아유 비웅 어유 빡대가리냐 어유 아 너무 빠르다 어유 돌대가리 새끼 살 존나 뜬데 미리 쳐놓는 것도 돼요. 미리 쳐놓고 엔터 쳐도 됩니다. 어유 미친. 어유 빙신. 어유 씨발. 오케이. 5만 원 내 거야. 아 오. 아. 아 내가 하려 했는데.
아씨. 와 이거 어려웠다. 와 나 이거 파마 하려고 그랬는데. 파마 인정. 와 큰일 났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씨발. 정신경. 이건 지는 거 아니야? 졌죠? 때가리밖에 없네요. 나이스. 나이스 이름. 5만 원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지 말죠. 5만 원 안 드릴게요. 네, 주지 말죠. 재미가 없었어요. 네, 재미없긴 했어요. 맞죠.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게 도둑놈이죠. 예, 그러니까 재미가 나? 없었기 때문에 네. 노잼, 네 노잼으로 인해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셨던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한 마디씩 저랑 게임했던 소감에 대해서. 너무 지루했어요. 한 마디씩 해주세요. 빨리 소감 한 마디씩 해주세요. 1등 했는데 좀 만 원씩만 주면 안 돼요? 아, 그거랑 저 머리 꼬 저 만 원만 주세요. 아우 거지들. 오늘 MVP는요? 네. 바로 아야 저 혜연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혜연님에게 1등 특별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금은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감사합니다. 뭔데요? 특별 상금은 강태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토크온 새끼들이랑 별지랄을 다 했네 오늘. 아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나 토크온 하면서 중간에서부터 뭔가 뇌가 약간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진짜 약벌방 하면서 재미를 못 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했고 그래서 의식이 흐름대로 솔직히 방송을 했거든요. 예, 아니 미안합니다. 예, 오늘 내가 좀 텐션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좀 심한 말 하면은 심한 말 할 수 있었는데 아 존나 심한 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방송의 방향이 예, 좀 갑자기 토크온 하면서 막 욕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이 먹어서 여성 호르몬에 잠식된 거라고? 예. 내일 보자고? 왜 내일 봐요?